네, 안녕하세요. 머스켓 이대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회사는 정보 보안 그리고 개인정보 관련된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두 가지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개인정보 관련된 수탁사 관리 현황 시스템이고요. 또 하나는 CCTV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탁사 관리 현황 프로그램은 수탁사들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일상이 익숙해지면서 관련된 내용을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점검을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아이템으로는 CCTV 관련해서 유치원이라든가 공공 관련돼서 분쟁이 많이 생겼을 때 CCTV 관련된 영상 정보를 받고 싶어도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간편하게 해결하고자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디지털 서비스 역량 제공 강화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과 관련된 내용이 주가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보안 인증에 관련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 한국영업본부와 개인정보 리스크에 대한 점검 및 대응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한국영업본부에서 문제가 될수 있는 또는 리스크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을 점검하고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키사와 개인정보보호협회라는 곳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주된 업무 자체가 관련된 사업자들을 점검하고 관련된 정책을 짜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공공 쪽에 속해 있다 보니까 제가 새로운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신규 서비스를 처음 시작하는 것들에 대한 좀 욕구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시범적으로 좀 해보고 싶어서 회사를 나와서 머스켓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CCTV 같은 경우에는 언어의 장벽이 굳이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를 잘 구축하고 있는 나라를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진출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수탁사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관련된 법제가 잘 되어 있는 유럽이라든가 미국 쪽에 진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교 들어와서 가장 이제 도움이 많이 된 부분 중에 하나는 비슷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스타트업들이 초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들,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 공유들이 굉장히 많이 할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들, 그리고 아이디어들에 대한 발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유사한 기업들이 같이 모여서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